생각들 하면서 얼마나 예 엄청나게 벌고 엄청나게 완전히 그냥 쫄딱 망해가지고 아. 갖고 있던 돈을 다 그 마지막 순간 노래 한 곡 가지고 70억을 벌었었어요. 한 번도 안 해봤던 클럽 근데 라이브 카페 그때를 한 10년 이상을 그렇게 한 거예요. 민교가 몸 아프고 막 그럴 때 그때 나는 또 노숙자 신세 막 치고 안녕하세요. 시사포커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되게 특별한 초대 손님들을 모셨는데요. 현재 지금 1+1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이제 트로트계의 이제 선배님들, 대선배님들인데 저희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 뭐 있나의 이병철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지막 승부를 불렀던 가수 김민규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서 네. 합쳐서 1+1. 저는 88년에 일본에 건너가서 그쪽에서 이제 실용음악을 전공하고 그쪽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렇게 사업도 좀 하고 돈을 좀 많이 벌고 한국에 들어와서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되게 어려운 시련이 있었고요. 그 후에 이제 다시 이제 지금 열심히 이제 재기를 해서 열심히 뛰면서 이제 저희 김민규 씨와 함께 이렇게 네.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89년도 MBC 강변가요제에서 옥순 89로 나가서 청개구리라는 곡으로 금상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요계 데뷔를 하고 그룹 생활을 하다가 94년에 저의 이제 불멸의 히트곡 결정적으로 예, 노래 한 곡 가지고 29년 동안 먹고 살고 있는 가수 김민규. 예, 마지막 승부란 노래가 네. 대박이 터져서 아직까지 이렇게 잘 먹고 살고 있다가 요즘에 이제 이병철 형님을 만나가지고 같이 좀 잘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 인생 스토리 한 번만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 그 마지막 승부가 그때 그 당시 94년도였거든요. 네, 네. 그때는 뭐 제가 뭐 거의 뭐 최고의 전성기였잖아요. 저도 일본에서 그 당시에 뭐 가게하고 사업적으로 엄청나게 활동을 많이 하고 또 하여튼 가게만 한 5개 정도 갖고 돈 엄청 벌었었어요. 좀 큰 가게들 하면서 얼마나 예 엄청나게 벌고 엄청나게 벌었죠. 그때는 형이 이제 CEO가 돼가지고 한국에서 좀 잘 나가는 가수를 형이 초대를 해가지고 자기네 가수에 이제 직접 노래도 시키고 막 그렇게 했던 그러니까 그랬었죠. 예전 막 그 미사리 잘 나갈 때 네. 그 라이브 카페 크게 하시는 사장님 약간 그런 느낌인 거 그렇죠. 그런 거기에 한 3배 정도 되죠. 3배 좀 좀 규모는 좀 있었어요. 있어가지고 좀 이것저것 많이 활동을 할 때 그때 또 우리 김민규 씨가 또 그때 한참 전성기를 달. 그 시기적으로 시기가 얼추 비슷했어요. 그리고 또 저는 이제 그러다가 한국에 나와서 건설 좀 뭐 좀 해보려고 하다가 아무 생각 없이 하려고 하다가 이제 완전히 그냥 쫄딱 망해가지고 뭐 부채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갖고 있던 돈을 다 그 당시 그게 정확히 한 2005년도? 3년 4년이죠 4년. 그 당시에 한 80억 정도면 어마어마했잖아요. 아니 아니 한 60억 정도 되면 네. 저는요 그 마지막 승부라는 노래 한 곡 가지고 70억을 벌었었어요. 그거 다 근데 선생님 아니요 이제 거의 돈을 진짜 10원 한 푼 못 받았어요. 근데 그 당시 저뿐만 아니라 모든 가수들이 그 로열티라고 그러잖아요. 네. 로열티를 전혀 그런 걸 받지 못한 가수들이 많았어요. 그때부터 아 이제는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한 번도 안 해봤던 클럽 라이브 카페 그때 그 미사리를 카페 그때를 한 10년 이상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하고 막 고생하고 그 어떤 주기가 또 형하고도 비슷해요. 형도 그 시기에 쫄딱 망해가지고 그렇지 막 몸 아프고 노숙자 생활입니다 하고 민교가 몸 아프고 막 그럴 때 그때 나는 또 노숙자 신세 막 치고 그게 이상하게 운명처럼 둘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런 걸 알게 됐고 뭐 하여튼 그래서 오늘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워낙 마지막 승부라는 노래가 너무 이렇게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너무 뜨다 보니까 이제 지금까지도 그걸 넘어서기가 어려운 맞아요. 거예요. 김민경 저는 그 사업을 했다고 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그 사업도 노래 안에서 사업을 한 거거든요. 다. 근데 그걸 벗어나서 뭘 하려고 그러니까 모든 게 사실 깡그리 무너졌던 거고 근데 지금은 이제 꼭 노래 안에서만 살아보자. 그래서 항상 지금 준비하는 것들도 그렇고 모든 게 그래요. 그래서 네. 지금은 이제 운명이 그렇다면은 네. 함께 해서 한번 뭔가 잘 되지 않을까 해갖고 우리 김민규 씨가 형 같이 한번 해보자 이래갖고 했는데 그때 한참 인생 모이나가 막
올라올 때요. 그래서 고민하게 됐는데 너무 이렇게 애처롭게 좀 해보자고 절실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민규가 그래서 그럼 하자 해갖고 해서 이제 좀 대박 나겠다 했는데 안 나더라고요. 그 영상을 봤어요. 94년도 때 네. KBS 음악 프로그램에서 네네. 대상을 받으셨나 해서 이제 네. 1등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눈물을 흘리시면서 네, 노래를 부르시는 네. 영상이 아직 유튜브에 있어요. 그때 심정이 어떠셨어요? 고생했던 그런 순간들도 갑자기 이제 그 생각이 나서 좀 욱한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원래는 그 드라마 OST 곡이 네. 오즈로 가기가 쉽지 않았어요. 드라마 OST가 그 전에 그 전에 나온 곡 중에 질투. 넌 대체 누굴 보는 거야. 그 다음에 나온 곡이 장현철의 걸어서 하늘까지. 자자자자자자. 눈 내리는 밤으로 이제. 이거 헷갈려. 다 헷갈려. 이게 그 두 곡은 오즈를 못 갔어요. 못 갔지.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 승부도 이제 마지막 승부가 그 드라마 OST에 이제 정점을 찍었죠. 근데 원래는 처음 얘기하는 거지만 네. 3주였어. 3주, 3주. 아. 네, 뭐 원래는 네. 3주에서 이제 더 이상 이제 그 뭐 맥이 다 됐다 했는데 욱한 갑자기 생각이 팍 나더라고. 팍 나니까 눈물이 나더라고. 어. 응?